풀박차 갑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좌회전 유턴 차로라고 되어 있네요. 직진 금지네요. 나 그럼 직진 못하네. 나 그럼 이 차로 변경해야 돼. 옳지, 옳지. 여기서 점선에서 나갑니다. 점선에서 변경해서 갔어요. 네. 나 좌회전도 한 것도 아니고, 나저 1차로 직진한 거 아니에요. 직진 금지돼 있어서 2차로 변경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잡네요, 경찰이? 여기 경찰이 있어요. 여기서 경찰관 딱 여기요. 경찰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경찰이 잡아요. 예, 잡습니다. 뭐야? 왜 잡았지? 네. 왜 잡는지 아세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요 직진 금지 요 차로는 직진이 안 되죠. 요 차로는 직진이 안 됩니다. 요선 좌회전이나 유턴만 가능해요. 그래서 안 되네. 점선에서 넘어갔어요. 점선에서 넘어갔는데 예. 그런데 잡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이 저기 딱서 있다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잡았어요. 여기는 서울시 동대문구인데요. 네. 그러면서 범칙금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부과가 됐어요. 범칙금 부과. 지시 위반이래요. 그러면서 벌점 15점. 범칙금 6만 원. 네. 여기가 장소가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여기서. 어떤가요? 뭘왜 잡았나요? 제가 궁금해서. 혹시 그 전에 그 앞에 교차로에서 1차로가 직진금지인데 거기서 직진해 왔나?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들어보고자 했더니 경찰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들려줍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경찰관하고. 저 이거 10m 전부터 이 화면에 대해서 보면 직진 금지가 돼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네. 요 앞에서 직진 금지죠. 이 도로면에서는 직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정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차선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차 경사님께서는 직진 직진금지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1차선을 직진하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네. 계속 직진을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그죠? 그게 맞습니다. 네. 노면상에 직진금지 표시가 있기 때문에 1차선으로 쭉 달리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차량들이 1차선에 가다가 2차선 끼어들기로 가요. 다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끼어들기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게 정선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아니요, 된다고 정선. 그러면 이제 내부 전환도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응? 해드려요. 내부 전환도 끼어들기고 나가는 램프 나가는 게또 있고. 거긴 실선하고 정선하고 같이 그어져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부 전환도로도 네. 실선에서만 진입하는 게 끼어들기가 아니고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 네. 정선에서 해도 끼어들기 인정이 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끼어들게 한 그러니까 건 아니잖아요. 진선, 그러니까 진, 실선, 정선 여부와 관계없자고요. 제가 이거는. 끼어들게 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끼어들기 단서 알죠? 제가 지시방어 단서 했잖아요, 선생님. 네. 제가 끼어들기로 한게 아니라 지시방어 단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 금지 표시가 노면상에 돼 있는데 선생님은 1차선을 계속 직진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단속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어느 법조항에 있는지 난 그걸 모르겠네. 교육청법 5조에 있습니다. 5조에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자세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여태까지 녹음된 거에 대해서 법적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경찰관은 이 얘기입니다. 경찰관은 당신 왜 여기 1차로에 직진, 여기서요. 자, 여기서요.
여기 직진 금지 돼 있는데 왜 여기서 이만큼 와다가 이렇게 변경했냐 이겁니다. 아니 그럼 직진 금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변경한 거지. 그럼 아예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아 여기 당신 말이야 점선하고 실선하고 빼고 얘기해. 빼고 얘기 당신 새치기 한 거야. 1차로로 빨리 오다가 2차로는 차들이 좀 있으니까 16시로 들어온 거 아니야. 내부 순환로 그런 식으로 하면 단속하잖아. 내부 순환로는 여기 차들이 쫙 밀렸는데 쭉 갈 듯이 하다 쇽 들어오는 거. 요건 단속하죠. 그건 끼어들기 위반이죠. 아니 여기서 직진금지라고 돼 있어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못하네. 어 직진금지네. 그럼 나 오른쪽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점선에서 나갔어요. 여기 실선 물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저 실질적으로는 차가 한 2, 3m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에서 갔어요. 점선에서. 그런데 저 앞에서 경찰관이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저 경찰관 저기서 저런 거 많이 잡... 글쎄요. 저 지금 생각이 여기서 이런 거 다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니까 여기서 아, 근무를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이 경찰관의 직진금지 직진금지 화살표 있는데 왜 거기서 1차로에서 한참 오다가 점선에서 들어왔어. 지시반 단속한 경찰이 옳다. 1번. 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2번 투표 시작. 음성변조는 충분히 했습니다. 예, 음성변조는 충분히 했고요. 저 경찰관은 어 당신 직진금지 화살표인데 그쪽으로 한참 온 거 그게 잘못이야 라고. 아 여러분들 100% 이해가 안 간답니다. 아 이것도 이런 거는요. 이거 하루 지나면 조회수 한 2, 30만 나올 것 같아요. 짧은 올라가면. 아 진짜 이거 이러니 이게 지시 위반이라는 이런 조사관분들이 계시네요. 아 이거 조사관은 아니에요. 이분은 이제 의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통 관련되신 분들이요. 예, 교통과에 예, 교통 그 단속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조사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네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여기. 여러분들은요 동대문에 가시면 절대 이런 데서 이렇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예, 단속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범칙금 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의 신청하세요. 이의 신청 내야 될까요? 아니면 곧바로 직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직결 심판에서 무죄 판결이 딱 하나 쌓이면 저는 더 귀한 판결이 더 귀한 자료인데요. 근데 이거 갖고 직결까지 가야 되겠어요? 아마 이 서울경찰청에서 이 방송 보고 빨리빨리 없던 걸로 해! 오손처리해! 오손처리! 아, 왜 그렇게 했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